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복지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지만 복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국고 의존도가 높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정책 추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40%였던 도내 비정규직이 지난해는 45%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5.5%로 전국 최고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51%로 절반을 넘어서 맞벌이 가구가 49%에 달하는 등 여성의 일과 가족 양립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17%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복지 욕구와 수요도 늘어나고 다양화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복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의 57%가 창업 지원에 일과 가족 양립 정책의 82%가 보육에 노인복지 정책의 87%가 기초노령연금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노동이 90%, 여성이 76%, 노인이 98% 등 강원도의 복지 정책은 국고 보조 사업 비중이 높아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과 의료, 체육, 문화 등 일상생활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융합복지 공간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비 부담이 적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통로로 활용하고 평생 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인프라 총량제 도입이나 기초복지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맡는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 등 제도 변화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손원규입니다.